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해진 미션대로 독서하는 망지의 책린지입니다. 망지의 책린지 두 번째, 평소에 잘 읽지 않는 장르의 책 읽기. 저는 소설 위주로 편식하는 편이라 안 읽는 장르가 많기는 하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독서 기록 어플을 켰습니다. 이 어플은 북몰이라는 어플인데요. 저는 책마다 이렇게 태그를 달아서 자체적으로 장르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가장 안 읽는 분야는 건강 취미, 과학, 역사, 좋은 부모가 하위 동점이네요. 이 중에서 앞으로도 잘안 읽을 것 같은 분야는 과학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제의 선택 장르는 과학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과학 중에서도 수학을 선택했어요. 제가 찐 수포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과감하게 정말 안 친한 분야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순으로 살펴봤는데, Yes14 북클럽에도 이 책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바로 수학의 쓸모입니다. 목차를 보니까 AI, 넷플릭스, 알고리즘 뭐 이런 게 눈에 띄네요. 네, 수학의 쓸모는 실제 우리 삶에서 잘 쓰고 있는 여러 기술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인공지능 지수를 의미하는 AIQ이고, 저자로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닉 폴슨,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스컷 두 통계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두 교수의 전공이 통계학이어서 사실 이 책은 좀더 확률과 통계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찐 문과생인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지만 꽤나 친절하게 쓰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해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1 때부터 수포자였어요. 그래서 수학적 논리와 사고체계가 좀 부족하긴 해요. 공식 울렁증 같은 것도 있고 숫자도 바로바로 한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좀 후회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쓰인 책은 아닌데 내용이 머릿속으로 잘안 들어와서 계속 글자만 읽고 있더라고요. 좀 쉽게 풀어서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정말 이해하고 싶은데 잘안 돼서 속상해요. 그래도 좀 너무 어려워서 막막하다, 못 읽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어렵지만 읽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아마도 첫 챕터가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AI가 내 취향을 파악하고 영화나 노래를 추천해준다는 게 왠지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추천 시스템을 믿고 사용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람보다 내 마음을 더잘 알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게 똑똑한 알고리즘은 의외로 간단한 공식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조건부 확률.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이 책에서는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체 이용자 100명 중에서 A 영화를 좋아한 사람은 70명이고, 그중 B 영화도 좋아한 사람은 56명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A 영화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탈 없이 끝까지 재생했다면 B 영화도 좋아할 확률은 80%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넷플릭스에 다시 접속했을 때 마망지님의 취향 저격 베스트 컨텐츠 이러면서 B 영화를 비롯해서 같은 특징을 가진 다른 영화들까지 함께 추천해주겠죠. 그런데 넷플릭스에는 등록된 컨텐츠의 수도 엄청 많고 가입자 수도 전 세계 2억 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가입자들의 개별적인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그 데이터 조합의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취향을 저격하며 컨텐츠 제작까지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수 있었으니까요. 조건부 확률 공식 덕분에 오늘날 넷플릭스에서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실패할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이러한 추천 시스템의 원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2차 대전 중 전투기 생존율을 높이려는 아브라함 와일즈의 시도로부터 탄생했다는 점. 이것도 꽤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천 시스템 사례를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누리는 기술의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것을 발견한 인물은 누구인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했고 그것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 책에서는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패턴 인식과 학습, 예측 시스템과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 시각에서 다루니까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친하지 않아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문외한도 완독했으니까요. 흥미로운 주제여서 접근하기 좋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개념도 알수 있는 친절하고 재미있는 수학책입니다. 망지의 책인지 평소에 읽지 않는 장르의 책 읽기를 통해서 과학, 그 중에서도 수학 분야의 책을 읽었었는데요. 사실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책 읽는데 시간이 꽤 걸렸고 제 나름대로는 힘든 도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수년간 수학과 담쌓고 살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시야가 넓어지니까요. 여러분도 안 친한 장르의 책 읽기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힘들지만 나름 괜찮은 경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럼 다음 책인지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첨 어플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우선 30개 정도 되는 주제를 미리 저장해 놨고요. 여기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한 단어인 책이 나왔습니다. 한 단어인 책. 한번 잘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책인지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